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28일 일요일 오후 12시 반입니다. 어제 또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있었습니다.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인 예배당 시나고그로 들어가서 11명을 쏴 죽였습니다. 이 사람은 로버트 바우스라는 사람인데 46살, 이 반유대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를 찍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추적을 했더니 이민 문제의 배경에는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죽였다네요. 이민자 문제, 지금 이민자들이 저 미국 남쪽 국경선으로 이제 막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캐러반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그 사건의 배후는 유대인이다. 사실 그런 사실이 없죠. 모든 것을 유대인,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쁜 걸 유대인 책임으로 몰고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런 일들이 2000년 이상 이 지구상에서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4세기에는 유럽에서 블랙 데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페스트, 흑사병이 휩쓸어가지고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원인은 이 몽골 군대와 관계가 있습니다. 저 흑해 연안에서 저 공성전을, 그러니까 어떤 성을 공격을 하는데 이 몽골 군대가 이 페스트를 앓고 있다가 죽은 그 포로의 시신을 성 안으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그 성 안에 제노바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감염돼가지고 유럽으로 돌아와가지고 유럽에서 퍼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세기 중엽입니다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유대인들한테 전가해가지고 유대인 학살 선풍이 또 불었습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는 아직 흑사병이 번지지도 않았는데 900명의 유대인들을 산채로 불태워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유대인 학살은 참 2000년 이상, 이 예수 탄생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이후에는 예수를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다. 물론 예수도 유대인이죠. 그러면서 또 유대인을 탄압하는 맨 앞장에 이제 기독교가 나섰어요. 기독교가 유대인을 탄압합니다. 아마 유대인을 가장 많이 탄압한 것은 무슨 이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특히 중세에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이슬람 세력이 차지한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것인데 그 명분으로 십자군이 진출하면서 유대인들을 보는 대로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은 한 800년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제 쭉 남쪽으로 밀려나가서 1492년에 그라나다에서 이슬람 세력이 최종적으로 축출됩니다. 그 직후에 이 스페인에 종교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때 또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슬람 통치하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요. 그러니까 종교재판소가 딱 설치되니까 유대인들한테 기독교로 개종을 하든지 떠나라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개종한 사람도 많고 떠난 사람도 많은데 떠난 사람들은 주로 오스만 터키 쪽으로 가서 그 오스만 터키는 이슬람 아닙니까? 그때 그 보호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부터 스페인이 좀 쇠락을 길을 가는데 스페인이 쇠락하게 된 것은 이 그 한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술도 있고 글을 읽을 줄도 있고 행정 능력이 있는 유대인들을 추방한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세기에 들어와서 히틀러가 반유대주의 선동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다음에 600만 명을 그것도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과학적으로 이 청산한 겁니다. 이 청산이라는 말,
요새 적폐청산이란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purge라고 하든지, purification이라고 하든지, extermination이라고 이렇게 만약 번역한다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아, 이거 유대인 학살 아니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말참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인간을 상대로 청산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인 학살 사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부터 탄압받고, 그 다음에는 요사이는 이제 또 나치 독일로부터 탄압받고, 이것은 인종주의적 탄압이죠. 기독교에 의한 탄압은 종교적 탄압이고, 유대인 인종을 아예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인종주의적 탄압인데, 요사이 최근엔 또 이슬람의 반유대주의, 엔티세미티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극성을 부리고, 그게 아주 상징적인 게 2011년 9월 11일,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을 해가지고, 사우스타워, 노스타워 무너뜨려서 약 3,000명이 죽은, 펜타곤도 공격하고, 뭐,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그날 하여튼 3,000명, 미국 사람 3,0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안에는 유대인들이 금융기관에 많이 종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상 거의 많았어요. 거의 기념물이 있는데, 기념물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 성함이 쭉 있는데, 유대인으로 추정되는 그 성함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뉴욕을 왜 노렸느냐? 뉴욕 인구의 약 13%인 110만 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몰려 사는 데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뉴욕입니다. 그리고 뉴욕 주로 치면은 200만 명이 거기 몰려 삽니다.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금융, 주로 진출하는 데가 금융, 예술, 언론, 법조, 그리고 보석 세공업. 유대인들은 제조업에는 잘 진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재주는 많지만은 군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을 빼고요, 군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미국의 예를 빼고는 정치에도 그렇게 많이 진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에는 좀 멀리 하고 있죠. 누구는 유대인들은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일단 유사시에 피신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것이 있어야 된다. 뿌리를 박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지구상에 약 1,500만에서 2,000만 사이, 통계마다 다릅니다만은 그 정도 살고 있는데, 634만 명은 이스라엘, 미국에 570만 명이 삽니다. 특히 뉴욕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뉴욕의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뉴욕의 언론이 또 세계 여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여론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들은 미국에서는 정치에 또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유대인 대통령까지 나올 뻔했습니다. 켈리. 2004년에 부시하고 붙었던 민주당 켈리 후보가 체코 계통의 유대인이었습니다. 프랑스에 46만, 캐나다에 39만, 영국에 29만, 아르헨티나에 18만, 러시아에 17만 9천, 독일에 11만 7천, 뭐 이렇게 살고 있네요. 원래 독일 폴란드에 많이 살았었는데,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학살의 광풍이 쓸고 가니까 거의 이제는 많이 안 삽니다. 유대인 학살, 중세 때 유대인이 학살된 것은, 중세 때 유럽에서는 당시에 글을 아는 사람이 유대인과 성직자뿐이었다고 합니다. 글을 아는 유대인들이 관료가 되고, 그리고 특히 세금을 거두는데 많이 종사하니까 욕을 먹게 되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정권을 잡지 못했지만은, 정권 잡은 사람이 잘 부리기가 좋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항상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권력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돈의 힘으로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서기 1세기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탄압을 받은 다음에
이 세계를 떠돌면서 유랑민이 된 거죠. 유랑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언니, 우리가 머리 좋다고 그럽니다. 머리 좋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이, 평균 IQ 조사해 보면은 높은 쪽에 들지만은 한국 사람 평균 IQ보다도 낮습니다. 낮아요. 그는 머리가 좋은데 여러 방, 머리 좋은 것도 각가지 방법으로 또 좋은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좋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쁜 방향으로 머리 좋으면은 이 재앙인데 유대인들은 특히 이 창조성이 강합니다. 창조성이. 그 확실한 통계가 하나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 통계입니다. 2017년 현재 올해 노벨상 수상자는 빼고요. 지금까지 902명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받은 노벨상이 203명입니다. 203명. 22.5%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세계 전체 인구로는 0.2%밖에 안 되니까 인구 비율로는 평균보다 112배나 높습니다. 112배나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은 또 다양한 분야에서 봤습니다. 특히 많이 봤는데, 유대인들이 노벨상 받은 통계를 보면 경제 분야가 역시 제일 많습니다. 경제학 분야. 37%. 돈 버는데 아주 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학이 25%, 물리 26.2%, 아, 물리가 더 많군요. 화학이 19.3%, 문학 13.3%,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중에 8.5% 이렇게 되네요. 아인슈타인 물리학상, 키신저 평화상, 솔 벨로 문학상, 밥 딜런 유명한 가수 문학상 뭐 이런 분들입니다. 왜 이렇게 높냐? 유대인들이 머리가 왜 이렇게 좋으냐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몇 번 가서 취재하고 유대인들 만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은 첫째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창성이 강합니다. 개인의 독창성을 존중합니다. 두 번째, 교육열이죠. 특히 어머니의 교육열. 그리고 암기식 교육보다는 유대인들의 교육은 생각을 하라. 너의 생각을 하라는 거죠. 너의 생각을 하라.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 질문. 질문을 하라. 독창성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생각이 깊고 단순함, 집중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 생활 태도를 보면은 말도 아주 명쾌하게 하고요. 글도 그렇고 심플하면서도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남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아니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즉 믿을 것은 자신뿐입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아무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뭐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그것도 집단적인 실력이 아니라 개인의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실력이 있으니까 독창성이 나오는 것이죠. 남하고는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분야에서 1등을 해야 살아남는다. 이것 아닐까요? 그런데 유대인 하면 자꾸 이스라엘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들은 또 다르다고 그래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든 유대인입니다. 애국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상무정신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핍박받은 것은 단결이 잘 되지 않고 군대를 만들지 못한 때문이죠. 군대를. 그런데 이스라엘을 만들고부터는 이 사람들이 작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강한 군사력을 가져야 된다. 엘리트는 군대에 가야 된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는 공군에 갑니다. 공군 정보기관.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군대가 만들어지고 물론 핵무장도 하고 해서 세계에서 1인당 전투력으로는 아마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최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국가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민족성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그런 것.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조선조 쭉 거치면서 상무정신이
고려까지 자유국방을 해야 되니까 고려까지는 상부정신이 있었는데 그 뒤로 사대주의 정책을 쓰면서 상부정신이 사라졌다가 대한민국을 만들고 공산 침략에 대응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전원, 남자는 전원 군대로 간다 하는 상부정신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족성이 조선조정 민족성에서 대한민국적 민족성으로 바꾼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군대를 독립으로 만드는 이 풍조가 모처럼 우리가 재발견한 이 상부정신을 꺾지 않을까. 상부정신이 꺾여버리면 대한민국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